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어수리 나물입니다. 어전 수라상에 올렸다고 해서 어수리 나물이라고 하는 이 어수리 나물을요. 500g을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씻은 다음에요. 이렇게 부드러울 때 먼저요. 생으로 쌈을 싸 드시면 좋아요. 겉절이 나물로 하셔도 되고요. 장아찌로. 나물이 너무 커서 질겨지면 그때는 삶아서 말려서 묵나물을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돌솥밥이나 아니면 그냥 오수리밥 해 드시면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 드실 수 있는데요. 향이 참 좋습니다. 진하지 않고요. 아주 은은한 그런 향이 참 좋기 때문에 생걸로 드시면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생걸로 드시다 남으면은 장아찌도 해 드시고요. 다른 것도 무쳐서도 드시고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만 씻어서 이제 물을 빼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아찌 양념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진간장 50ml짜리 소주잔 하나인데요. 스푼으로는 한 넉넉하게 한 5스푼 됩니다. 매실액기 쓴데 이것도 50ml입니다. 요 소주잔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요게 더 큽니다. 여기 60ml짜리거든요. 이렇게 50ml만 넣고요. 매실액기스 대신에 올리고당이나 물엿도 괜찮습니다. 여기 식초를 좀 넣겠습니다. 반 넣는데요. 근데 신맛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줄여주셔도 됩니다. 저기 물입니다. 물은 한 반잔 탁 섞어주겠습니다. 어수리 장아찌를 좀 많이 담으실 경우에는 컵을 이걸 하지 말고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종이컵으로 하시면 돼요. 어수리 나물이 지금 좀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잘 끊어집니다. 이렇게 좀 담가주시면 돼요. 양이 많지 않아서 우선 조금만 할 거거든요. 이 정도면 한 100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또 다른 반찬에서 먹어야 되거든요. 또 데치기도 하고 끓이기도 해야 되니까. 자, 이 정도 해서요. 좀 이렇게 놔뒀다가요. 좀 꼭 뒤집어서 양념을 발라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꼭꼭 눌러놓고요. 또 좀 이따가 한 번 더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양념이 배이도록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숨이 죽거든요. 자, 이렇게. 요거는 덮어두겠습니다. 겉절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추장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반반 섞어서 사용할게요. 가루 한 스푼 넣고요. 진간장을 이렇게 한 스푼 넣고요. 아, 매실청입니다. 매실청 외에 다른 것 올리고당 넣으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한 스푼 반을 넣겠습니다. 식초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것 한 반 스푼 넣고요. 대파 다진 겁니다. 조금만 넣을게요. 참기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물을요 조금 이렇게 큼직하게 뜯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줄기까지 다 드셔도 되거든요. 가위로 잘라 넣으셔도 되고요. 칼로 이렇게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 줌 정도. 자,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이제 통깨를 뿌렸는데요. 이렇게 통들깨 있으신 분들은 통들깨를 이렇게 생으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아니면 부숴서 넣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어수리 나물을 시금치 데치듯이 살짝 데쳤거든요. 시금치 나물 무치듯이 하셔도 되고요. 된장 넣고 된장 무침 하셔도 돼요. 요즘 현장파 나와서 좀 사봤더니 현장파에 이런 양파 줄기가 묶여져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좀 누렇고 말른 거 떼내고 요 중간 있죠. 이거 썰어서 요리에 쓰시면 돼요. 된장찌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잘게 썰어 넣으셔도 돼요. 며칠 전 댓글에 양파 줄기 이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양파 줄기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양파 속아서 어린 순 있죠. 그걸로 김치도 담고 하거든요. 요런 어수리 나물 요런 향 있죠. 향을 좀 살려야 되니까 이런 데는 마늘 많이 쓰시지 말고 조금 약간만 쓰시든지 아니면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물 자체의 그 향으로 드시려면 안 드셔도 됩니다. 자, 대파 좀 잘게 썰은 거 좀 넣고요. 자, 여기다가 저는 국간장 약간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새카맣거나 하면 좀 많이 쓰지 말고 조금만 넣습니다. 저는 참치액을 좀 쓰거든요. 참치액 약간만. 알겠습니다.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한 반 스푼 정도. 나물은 한 100g 정도만 삶았거든요. 조금만 딱 이렇게 한 줌 하면은 이제 한번 드시기 딱 좋습니다. 자, 통깨 아니면 여기 이거 들깨 좀 쓰셔도 돼요. 있으시면 들깨 이제 갈아서 이걸 좀 이렇게 빻아서 쓰시면 돼요. 살짝 갈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통들깨는 없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요걸 한 개 맛을 보시고요.
지금 먹기 딱 맞다 싶으면은 바로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상해 낼 때는 이게 간을 안한것 같거든요. 물이 생겨서 이제 간장 물이 줄기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이게 맛이 싱거워져요. 물도 생기고 해서. 이럴 때는 간장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요럴 때 연하고 부드러울 때 이렇게 맛을 보시면 돼요. 장아찌가 이렇게 금방 좀 숨이 좀 죽었거든요. 저렇게 꾹꾹 눌러 놓으시면 한 시간이면 숨이 죽습니다. 한 시간 후면 이제 물도 더 생기면서 잠기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눌러서 장아찌해서 드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어수리 나무를 다듬으면서 잎이 좀 누렇거나 좀 질게 보이는 거를 제가 이렇게 된장을 끓였습니다. 밥 위에 척척 걸쳐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된장을 끓여도 되고요. 또이 산나물이나 묵나물 이런 거 데쳐서 된장 끓여놓으면 향도 좋고 맛도 있거든요. 어수리 나물 밥입니다. 밥을 하면서 미리 된장 1스푼 단물에 넣고요. 그리고 천연 조미료가 있어서 1스푼 넣고 밥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간도 약간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참기름만 조금 이렇게 해서 비벼서 드시면 돼요. 제가 여기도 통들깨 한쪽 넣었는데요. 통들깨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어수리 나물 중에 이제 제일 맛있는 게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삶아서 먹는 걸또 제일 좋아합니다. 이 향이 너무 좋거든요. 고기 한점 있으면 더 좋고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것만 이렇게 얹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쌈을 사 드시면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습니다. 맛있거든요. 요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수리 나물 데친물이거든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데치시면요. 이 물이 아깝거든요. 그러면 이거 식혀서 마셔도 되지만 밥물에 이용하셔도 되고요. 정 드시기 과하다 싶으면 세수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어수리 데친물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누런 잎까지, 삶은 물까지 하나도 버림없이 이렇게 다 드시면 됩니다. 이게 당뇨에 좋다고 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탕이나 매실청 들어가지 않은 음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된장이나 밥이나 이렇게 나물 생으로 드시면 제일 좋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수리로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